편입시작엔 편입N.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편입N 학원에서 논리완성을 강의하고 있는 승주영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진행될 논리완성의 커리큘럼과 각 강좌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요. 저는 15년 동안 김영편입에서 종합반과 단과에서 대표 강사로 근무했었고요. 특히 고대반에서 전임 강사로 한 5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자, 현재는 공단계, 공무원학원이죠. 자, 공단계에서 영어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 이 학원 편입N에서 영어를 또 맡고 있고 개인적으로 또 수능 영어학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우선 제 강의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지가 약 한 20년째인데, 그래서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고 어떤 문제를 힘들어하고 잘 못 풀어내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각 문제 유형에 맞게 학생들에게 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 독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논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패턴화시키면 26개의 패턴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항마다 패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 패턴에 익숙해지면 혼자 나중에 문제 풀 때라도 패턴이 딱딱 떠오르게끔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강의 경력이 좀 되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강의인데요. 왜냐하면 논리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상위권 대학의 합격에 큰 변수가 되는 게 논리입니다. 논리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워낙 그 빈칸에 묻는 어휘도 어렵고요. 문제 자체가 미 대학원 시험 있죠? GR이나 SAT에서 SAT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난도 높은 문제들을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 합격생들이 많이 추천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부터 패턴을 얘기했는데요. 자, 첫 번째, 논리 패턴이 2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26가지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순접과 역접의 확장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순접이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개념이죠. 순접과 역접이 있고 순접에서 몇 가지가 갈라지고 또 역접에서 몇 가지가 갈라지기 때문에 26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패턴을 통해서 빠른 단서 찾기를 훈련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단서가 꼭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서 없는 논리완성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패턴을 가지고 단서 찾기를 빠르게 훈련하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건 간에 패턴에 적용을 시키면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논리 문제의 논리 구조를 확대시키면 그게 바로 독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를 잘하는데 독해를 못한다, 혹은 독해는 잘하는데 논리를 못한다는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서로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 완성을 공부하시다 보면 논리 완성을 공부하고 제 패턴을 배우시다 보면 언어 추론 능력이 또 극대화되기 때문에 독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거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커리큘럼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맨 앞부분이죠. 자, 기초과정인데 여기서는 논리도 논리지만 사실 논리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난도가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바로 덤벼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과정에서는 자, 구문 이해도 들어가고요. 자, 이 녹색은 책 제목인데 논리 기본이라고 해서 구문과 패턴을 가볍게 배우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론 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패턴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재는 논리 이론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논리 이론 학습 패턴 26개의 패턴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전 과정은 이론 과정에서 배웠던 이 패턴에 대한 개념을 적용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논리 실전 문제라고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최신 기출 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의 실전 적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과정에서는 역시 패턴의 적용인데 역시 난도는 높아지겠죠. 난도는 높아지고 푸는 문항수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논리 총정리라고 해서
고난도 논리 실전 문제를 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규 커리큘럼이고 또 우리가 여름 방학 정도부터 특강을 통하게 되는데요. 자, 특강 커리큘럼으로는 자, 우선 논리 기출인데 아까 이제 했던 논리 기출 특강을 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특히 사회권만 모아서요. 그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들이 쓰는 특히 중사회권 대학들이 쓰는 논리 완성의 그 소스가 GRE 아니면 SAT입니다. 따라서 최신 GRE, SAT, LSAT 특강을 하게 됩니다. 자, 요 단계까지 다 거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만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만은 요 단계까지 끝난 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가서 시험을 볼 때 물론 지문 그 자체는 처음 보는 지문이 많겠죠. 하지만 패턴을 적용시키다 보면 다들 하는 말이 합격생들에 한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전혀 낯설어 보이는 문제는 없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 말은 평소에 잘 패턴화시켜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다른 지문 들어가도 그 패턴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라고 다들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이 논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가장 어렵지만 정복해야 될 그런 과목이 논리 완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를 1년 동안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하셨다고 제가 확신하고 또 제 오랜 경력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와 함께 논리 완성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